여러분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.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주의 여섯 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들을 주십니다.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여러분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.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윤리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알려주시러 오셨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위인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부분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.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선하게 살려고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.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. 이 말의 반대 표현은 무엇입니까?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? 여러분이 가실 다른 곳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.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.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땅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? 물질적으로, 경제적으로, 마음적으로, 지위적으로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 산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?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. 여러분도 이곳을 떠나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으로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천국을 예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면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.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. 우리 영혼에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는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갈증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. 천국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. 천국은 예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가 더 넓은 집, 더 좋은 차, 더 좋은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.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러 오신 것입니다.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나의 나라가 있단다. 너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세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 살필 말씀입니다.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그 천국에 누구나 들어갈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 이 시간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. 읽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아멘.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냐라고 하는 평을 가끔 듣곤 합니다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말씀이 독선적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할 것은 이것입니다.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. 나는 길을 알려주러 온 사람이다. 길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네,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. 누구든지 누구를 통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?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 이것이 독선적입니까? 아니면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?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겼습니다. 그렇구나. 그러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. 그렇구나. 그러면 나도 기회가 있구나.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자격을 보면 나는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지만 그 나라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기준에 다다를 수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모셔서 그 일이 가능하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
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.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삶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저는 여러분 속에 이 예수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